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동영상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1편의 보너스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편에서 윈도우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 중에 보통 사용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윈도우즈 그 WDK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그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아마도 큰 문제 없이 빌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그리고 WDK 2000H, 2002 이거를 제가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크롬을 실행했고요. 크롬에서 자, 구글 쪽에 간단하게 우리가 WDK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윈도우 드라이버 설치하는 첫 번째 링크가 보이죠? 다운로드 WDK.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온다고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라고 했죠. 제가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정식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을 설치해도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 기준에서 커뮤니티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커뮤니티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쭉 나오네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니까 다운로드가 되었죠? 자,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Continue.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정식으로 하게 되겠죠? 앞에는 이제 인스톨러라고 하는 그 작은 프로그램만 먼저 받은 거고, 지금부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계속 다운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이 아주 오래 동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속도를 올려가지고 좀 빨리 감기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윈도우 드라이버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윈도우 드라이버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여기 보이시죠? 데스크탑 디벨로먼트 위드 C++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옵셔널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내용과 설치가 되지 않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나오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할 때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그냥 다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선택을 해 주시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SDK라고 되어 있죠. 요 SDK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나 2015 아래의 버전에서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부 다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다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선택했던 이 SDK는 가장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 17763 버전이네요. 그렇죠? 가장 최신 버전은 별도로 더 추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네요. 18362 버전. 여기 지금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18363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면 그걸 설치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전부 다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하시고, 일단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인스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를 계속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대로 놓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아까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를 마치고 나면
그대로 이제 WDK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추가로 1.5단계, 그러니까 SK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버전의 SDK를 한번더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WDK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제가 이어서 설치하도록 할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 2019 버전 설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PC 사양에 따라서 아마 그 시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리스타트를 하고, 다음 또 이어서 하라고 하니까 리스타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재부팅 한 겁니다. 자, 재부팅을 한 상태에서 정말 잘 설치되었는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보이겠죠? 여기 보이시죠? 2019 새로 설치됨. 저는 기존에 2017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2017이 또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새로 설치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느낌으로 개발할 거냐? 저는 이제 테마를 보통 그냥 뭐 기본으로 쓰기도 하고 다크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기본으로 블루로 놓겠습니다. 여기 제너럴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거를 맞아. 이거를 제 C++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환경이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환경이에요. 여기를 C++로 하고 여기를 블루로 하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잘된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SDK를 추가 설치한다 그랬었죠? 자, 추가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다음에 다운로드 보시죠.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하겠다. 그리고 인스톨러를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인스톨 하겠느냐? 인스톨 하겠다라고 하시고 넥스트. 그다음에 MS로 뭐 정보를 보낼 것이냐? 저는 보통 안 보내요. No 이렇게 하고 accept 하겠다. 이거 다 설치할 거냐? 다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추가로 SDK를 설치하게 되는 기존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는 SDK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즈는 더 최신 버전의 20H2를 지원하는 SDK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시고 나면 종료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SDK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죠. 자, 이제 SDK가 다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SDK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작업은 WDK가 남았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SDK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WDK가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인스톨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ext. Next. Accept. 비주얼 스튜디오는 반드시 종료를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 중이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하신 다음에 SDK도 추가 설치하시는 거고 WDK도 추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WDK도 설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텐션이라는 걸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WDK를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시키는 건데요. 그 통합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인스톨하는 작업,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더 추가를 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로즈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찾아서 2019에 추가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인스톨. 자, 이 작업은 이제 플러그인을 이제 추가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통합 환경 안에서 드라이버를 빌드할 수 있는 그런 뭐 위자드도 만들어지고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SDK 거기에 WDK까지 추가로 설치를 마쳤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아까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있을 거예요. 2019 보이시죠? 자, 2019 보이시죠? 자, 2019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제대로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볼 건데요. 자, 먼저 Create New Project 메뉴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 중에서는 간단한 샘플 드라이버 하나를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보니까, 위에서 네 번째, 커널 모드 드라이버 USB, KMDF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Next. 이름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시고 Create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처음이죠?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샘플이 바로 USB 드라이버 1이라는 샘플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소스는 소스 파일 쪽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소스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버그 버전 그리고 x86 버전으로 기본적으로 처음 상태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x86 대신에 뭐 ARM이라든지 x64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아키텍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x6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죠. 자, 빌드 솔루션.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저는 스펙트라 미티게이티드 라이브러리가 뭐 요구된다 이런 에러가 나오죠. 보통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러 가지 그 링커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 빌드 환경 안에 자기네들만의 보안 요소를 좀 넣어놨는데 이 보안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스펙트라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 기능은 일단 꺼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꺼놓고 빌드하겠습니다.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키텍처에 맞는 적당한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지금은 일단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끄는 것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솔루션이 아니고 프로젝트죠.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프로퍼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디버그에 X64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보시면은 C++ 쪽에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맨 아래 스펙트라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나오죠. 요게 지금 켜져 있어요. 요거를 끄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요거 디세이블 시켜주시고 적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드라이버 빌드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빌드되었다, 성공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우리가 드라이버를 빌드하는 환경은 준비가 모두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드라이버 빌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윈디버거도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1편에 대한 보너스 영상이었습니다.